자, 그러면 로마서 강의 1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부분을 다뤘다고 했고요. 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상태가 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잘못된 의를 따랐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뭘 받는 거예요? 예, 네,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대요.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뭘 따르지 않았어요? 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 자기의 의.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세우려고 힘썼고 그 결과 누구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6절하고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지금 그 원래 이 구절이 그 인용이 된 부분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에 잠깐 손을 놓고 이것과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신명기가 신자가 무슨 신자죠? 네? 새로울 신. 그래도 하나님 신, 귀신 신이라고 안 하시네. 예, 우리 신신당부 할때그 신자예요. 거듭 신자죠. 아까 이제 새로운 신이라고 하셨는데 거듭 신. 그래서 그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의 그 청중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죠,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또 레위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지금 30장이니까 앞에서 다시 쭉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이미 다 들려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곁에 있고 가깝다. 그러니까 이 명령 그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명령이 뭐지? 그래서 누군가를 하늘로 막 보내서 우주선 타고 보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명령을 들려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멀리 바다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오기 위해서 바다 건너를 갔다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이제 복음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아까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율법 그뭐 하늘 위에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까이 있다. 그냥 율법 그냥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상은 그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있고 쉬워 순종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쉽나요? 아까 7장에서 봤잖아요. 쉬워요? 선을 행할 능력은 안 주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쉽다고는 하는데 어려워요. 가까이에 있어라고 하는데 가까운 것처럼 가까이 하기엔 뭐 너무 먼 당신이야. 그죠? 율법이. 이제 이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성육신의 진리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4장 25절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무저갱에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빨리 올라오세요. 하고 모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고요.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오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모셔오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해되기 쉽고 쉽게 얻어진다는 거죠. 내 입에 있으며 친근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마음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즉 바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두 가지를 대조를 해놨어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3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세우려고 노력했던 자기 의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관계된 인물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되겠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5절에 행하면 살리라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아까 말로는 가깝고 쉬워 이렇게 하는데 가까워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실제로는. 그리고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요? 네, 쉽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절과 10절에 보면은 끝부분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을, 10절은 구원에 이르니라. 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10절은요? 자, 9절은 시인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10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10절은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 시인하는 게 두 번째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먼저예요? 이게 구원에 분리된 그 두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것만으로 안 돼. 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시인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 12절에서 15절도 그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두 단계가 아니고 거의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거의. 그러니까 믿으면 시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하고 10절의 두 가지 순서가 어때요? 바뀌어 있죠? 그렇죠? 네. 12절에서 15절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보면은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그를 부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부른대요. 자, 예수님을 누구로 부를까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어떤 이단들은 13절만 딱 하나 띄어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단들의 특징 9절을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떼어내서 해석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주로 부를까요?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들을 수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들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전파할 수 있어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보내야 전파하죠. 그래서 그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보내야 돼요. 선교사들을 보내고 전도하러 보내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도자들의 책임 뭐예요? 들어야죠. 일단 들어야지. 들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6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되어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전체부정으로 나와 있죠. 전체부정인 것 같죠. 다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not a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부분 부정이에요. 다 순종한 것은 아니다. 왜? 사도 바울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순종했지만 복음을 나머지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러면서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사역은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역은 아니었어요. 열매가 많이 맺혀진 사역은 아니었어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가서 전해라. 그들이 듣지 않아도 전해라. 믿지 않아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하긴 했는데,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번 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자, 그러면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또 반복하고 있죠. 그죠? 들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못 들어서 지금 복음을 못 믿은 거예요? 못 들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보잖아요. 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복음이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지금? 로마까지 퍼진 거잖아요. 로마 제국 전역에 거의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거라고요.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대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면서 많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못 들어서 복음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18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건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땅 끝까지 증거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말씀하는 시편의 구절인데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땅 끝까지 증거하듯이 복음이 세상 널리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까지.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널리 전파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19절에서 21절. 그러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해서 그러면은 아까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잖아요. 듣지 못해서 못 믿은 건가? 그랬는데 여기는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안 믿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실 것,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지금 여기에 그 인용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가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일으키면은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이방인들 너희도 지금 딴 하나님 섬기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닌 다른 그 이방인들로 지금 이스라엘을 시기가 나게 할 거야. 어리석은 민족, 즉 이방인들로 너희들이 화가 나게 분노를 일으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장에서 이어집니다. 로마서가 14부로 넘어갑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자, 선택하셨고
지금은 버림받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교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뭐 대체 신학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관점을 언약주의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따라요. 우리 모임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엄연히 구분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하신 약속은 교회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래에 회복될 건데,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11절에서 24절까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0절을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버림받은 상태지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남아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그런 상태지만 이스라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제단을 허르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었어요?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뒀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 그런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 가운데서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그외 나머지는 우둔하여졌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의의를 얻는데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소수의 그 남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의를 얻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우둔하여졌다. 즉, 찬빛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됐고,
또참 진리인 복음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 있긴 해. 근데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진 건 아니야. 다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4절을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11절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넘어져 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그런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넘어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실족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예, 이방인에게 이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누리는 구원을 보고 뭘 느껴요? 예, 시기 질투를 느껴서 도대체 뭔데 쟤네들한테 저렇게 갔지? 그래서 궁금해. 그래서 찾아보고 다시 구원받게.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됐어요? 풍성함이 됐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시기가 났는데 그 시기가 14절에 보면은 이는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게 됐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세상에 아주 넘치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끝부분하고 15절, 15절도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화목이 됐는데 그들을 받아들인 것, 즉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이 세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인가요? 계시록 6장인가? 14만 4천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네, 환란기 때 유대인 선교사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예수님,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믿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이에요. 1만 2천씩 해서 각 지파별로 14만 4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환란기 때 전해요. 그리고 7장인가 보면은 그 결과로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죠. 그거 우리 아니에요. 그거는 환란기 때이 유대인 선교사들의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환란기 때 진짜 막자탄 환란기 성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누렸던 특권을 우리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왔잖아요.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데 이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화목되고 다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온 세상에 복음이 훨씬 더 많이 전해지고 더 세상이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 지금 제가 이제 그 참고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그 이방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이방인이 포함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방인을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교회도 자만하면 원줄기에서 찍혀 나갈 수 있어. 22절. 이거 결론을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이방인은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민족적으로 집합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을 식인하게 해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는 데 자신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5절을 아까 살펴봤었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일시적으로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어서 한 줌의 이방인을 구원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됐을 때는 엄청난 수의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여기 요나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여기다 썼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야, 너 아수르 그 니누에 가가지고 전도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나요? 아수르는 동쪽에 있는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서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뭘 보내시죠? 풍랑, 광풍을 보내시죠? 그래서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니까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막 요나도 자고 있었는데 깨워가지고 너도 너 신에게 간구 좀 해봐라.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막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를 하죠. 누구 때문에 그런지 막 보자. 근데 딱 누가 뽑혀요? 요나. 너 말해봐.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천지 만물과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바다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분이니까 어때요? 이 바다 풍랑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지금? 요나 때문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안 던진다고 버티다가 던지죠?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던졌어요. 말대로 요나의 말대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풍이 잠잠해졌죠? 예. 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배 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요나를 바다에 버렸을 때는 배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요나가 정신 차리고 회복이 됐어. 그래서 니느웨에 갔어.
니누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니누에 성 전체가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회복될 때는 어때요? 더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비유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공동 번역에서는 떡 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 반죽 덩이가 있으면 그 중에 첫 덩이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첫 덩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 이게 거룩하면 나머지 떡 반죽 덩어리도 뭐다? 거룩하다. 여기 첫 번째 떼어낸 이 반죽,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별되었던 이게 누구를 나타내면 아브라함을 나타내요. 아브라함이 거룩하다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을 했다면, 나머지 떡반죽덩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지를 가지고 또 여기 비유를 하고 있는데,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뿌리는 아브라함을 나타내요. 그러면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뜻이 있으실 것이고 그들을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이제, 논조로 쭉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가지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꺾인 게 아니고 일부만 꺾였다는 거죠. 꺾였다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 버림받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꺾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돌감나무인 니가,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들이 이제 접부침이 돼서 참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됐다. 그래서 원래 그 특권을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이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채하거나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18절.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가 뭘 잘해서 그렇게 한게 이렇게 접부침을 받은 게 아니다. 돌감나무인 네가. 그리고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꺾인 것이 꺾여서 나간 것이 버림받은 것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접부침을 받게 한 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접부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얻는 위치에서 원가지들이었던 유대인들을 절단하기를, 그래서 버림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돌감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 그들도, 즉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불신앙을 버린다면 접부침을 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을 접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부침을 받았으니 자, 이방인이었는데 돌감람나무였는데 그거를 참감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부침을 받았으니까 원가지에서 잘려나갔던 그 가지들 다시 접부치는 것은 훨씬 더 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회복됐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은 기한이 있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마지막 수가 교회에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휴거되는 때를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러는이라는 말은 일부는이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우둔해진 거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 회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 와요?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죠?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그럼 구원자가 예루살렘에서 오신다.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어디서 오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냐?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스라엘을 부르신, 선택하신 그것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32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30절에 32절.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방인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데 긍휼을 베푸셨어요. 지금은 누가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야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로 지금 얘네들 유대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얘네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을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대해서 33절에서 36절까지 찬양과 경배로 마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 없다고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이 필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from을 쓰고 있어요. From the Lord. 그죠? 주로 말미암고 through 통해서 뭐뭐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를 쓰고 있는데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창조주. 근원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주권자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지금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물이 주에게로 어떻게 돼요? 돌아간다고 돼 있죠?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또 예배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10분 쉬었다가 3시 20분에 또 12장 가보겠습니다.